기장시장입니다. 추석 전에 기장시장은 어떤지 볼게요. 기장에서 유명한 흥역기 두부나 너가 기장시장입니다. 생선 전 많이 하는 달고기. 네. 시장에서 유명한 미역기 도토리. 아, 기다리 무침도 있구나. 김치 소가 한창 가게. 미역에서 기장에서 유명한 해산, 이 해산물이 알고 뭐라고 미역하고 게가 살아있어요? 네, 다 살았어요. 다시마, 이거는 곰피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달고기라고 찌지 많이 하는 전, 추석 때 전 많이 하는 거. 하이라이트. 네. 군소. 전도. 문어. 아, 요즘. 5만원 내가 줬을 때는 가면. 두 마리 줄 5만원? 이제 한 마리 못 사고. 문어. 갈치. 기장. 차를 냉장고 한 가지라고. 이 이름 뭐더라? 아, 곰장. 곰장. 새게. 아, 이거 설의 명절에 자주 해먹는 거. 쑥. 통합. 군소. 전보. 멍게. 기장에서 나오는 군소 시작하면. 곰장. 여기도 꽃게가 살아있어요. 오징어, 전어, 와, 광어. 전어구이로 하는 살아있어요. 오징어. 오, 도망간다, 개가. 이 도망가 봐야 잡히는데, 어디로 도망갔니? 명절에 사용하는 갑오징어. 여기가 최고 산집이래요. 맛있겠다. 와, 어머, 이건 무슨 겐지 막 살아올라. 아, 그냥 깔끔하게. 온전한 이거 완전 자연산 돌담치, 가리비 고루고루 다 있네. 깔끔하게 다 되겠다. 기장에 많이 오시어요. 오전이라 그런지 많이 복잡하진 않네. 소고기, 참소라. 여기는 마른 샘이던.
생선가게. 명절에 생선가게. 여기는 젓갈. 생선. 깔끔하게 너무 받을까? 너무 깔끔하게 해놨네. 개조개 자연산 돌담치 지휘숲에 갔다가 걷고 기장시장에 왔습니다. 이는 반찬 가게. 맛이 있나? 맛이 있나? 이거는 이게 좀... 여기는 죽집. 맛있는 죽집. 여기도 반찬 가게. 없는 게 없어요. 배송도 된대요. 우와. 여기는 맛보기로 쭉 내놓고. 뻥튀기.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